네, 안녕하세요. 버퍼리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박스에 저희가 공격 대상으로 사용할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버전 2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VMware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뭐 칼리눅스 뭐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VMDK 방식의 형식으로, 이게 이제 가상환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제했더니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버추얼박스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은 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어떤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CPU 지원이나 호환성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을 좀 이렇게 테스트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zip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이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크기가 요만큼 되어 있는 거 VMDK 파일이 실제 이제 가상 이미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버추얼박스 쪽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가상 시스템 환경을 가져오시면은 요거는 OV 파일 형식으로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그 저희가 여기 압축 해제한 파일 안에 없기 때문에 요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툴즈라는 메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새로 만들기라고 있죠. 요걸로 새로 만들으시랍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할 공간인데 저는 이 환경, 여러분들이 압축 해제했던 이 폴더에다가 저는 저장을 별도로 하라고 좀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C드라이브에다가 찾고 이제, 푸시면은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C드라이브가 다 용량이 꽉 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D드라이브 쪽에다가 별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요. 여기 이름은 이제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이기 때문에 V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비안 환경입니다. 요거는 뭐요 환경뿐만 아니고 뭐 다른 가상 환경을 압축을 해제하고 난 뒤에 불러오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가상, 여기에서 이제 새 가상 디스크로 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iOS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가상 디스크들을 파일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불러왔던 그 가상 환경이 있죠. 여기 압축 해제했던 그 가상 환경이요. 요것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폴더 있죠? VMDK 파일, 요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져왔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 VMDK 파일이 선택한 것을 보고, 이제 만들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이 버추얼박스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폴더에 좀 한글이 되어 있으면은 이 버추얼박스에서 오류가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윈도우즈가 한글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도 아까 기본적으로 설치했던 그 공간에다가 유저 공간에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버추얼박스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때 조금 제일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PU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환경에서 좀 오류들이 좀 이렇게 잡아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오픈소스 중에서 오픈소스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냅샷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된다라는 거. VMware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샷 기능들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쪽에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설정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요 환경에 대한 설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트 환경으로 사용하고 싶다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버추얼박스를 실행하는데, 나트 환경으로 했을 때는 네트워크를 이쪽에 있는 이 환경 설정하고, 여기 있는 환경 설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환경 설정은 바로 요 버추얼박스 관리자에 대한 환경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NAT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하나 추가를 해야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NAT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 만약 NAT 환경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렇게 안 되신 분들은 꼭 여기에서 하나 설정을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쪽 환경 같은 경우,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이 가상 환경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금방 저희가 추가를 했던 NAT 네트워크를 선택하시고 금방 추가를 했죠. 요거를 예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진행하시면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가상 환경이 동작이 됩니다. 자, 가상 환경이 불러오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CPU하고 관련된 이 커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어떤 그 호환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끄기를 하시고 시스템 전원 끄기 있죠? 여기를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전원을 확실하게 끄시고요. 다시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면 시스템 있죠? 시스템의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PANX 사용하기라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은 아마 문제없이 동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그 데스크탑 형식의 어떤 그 우분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데비안, 이렇게 데스크탑 형식으로 리눅스를 사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클립보드 공유하고 드래그 앤 드롭이죠. 요것들도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조금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USB 호환 부분이에요. 그래서 US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을 겁니다만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하면 아까하고 달리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을 버전 2 우리가 희생자 서버로 사용할 요 서버 가상 환경으로만 제가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뭐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나 우분투 환경 같은 거를 또 버추얼박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가상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는 특정 그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 그 CPU 체크하는 부분들, 확장 기능이요. 예,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